안녕하세요, 온게임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게임주기 허태진입니다. 펭귄 울라쇼옹 가족게임 경진대회.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만큼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경기장으로 가보죠. 네, 파워짱 팀과 불량감자 팀, 양팀 선수들이 삼촌이나 이모랑 대회에 출전한 어린이들도 있는데요. 탱고 올랐어. 어린이 와보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경기를 하지만요, 의외로 어른 유저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번째 스테이지. 네, 파워짱. 게임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탱고와 울라쇼옹 가족게임 경진대회 진행을 맡게 된 허세진입니다. 이번 추운 겨울을 뜨겁게 달궈줄 이번 대회 기간 동안요, 제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대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기는 2대2 팀플레이로 주어진 스테이지를 먼저 깨는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요, 총 16개의 팀이 선발이 됐고요. 오늘부터 16강 토너먼트를 거쳐서 8강 진출자와 4강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목에서 알 수가 있듯이요,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가족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직접 게임을 하는 두 명의 선수들뿐만 아니라요, 응원을 하는 가족 모두가 한 팀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게임도 응원도 모두 열심히 하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탱고와 울라숑 가족게임 경진대회 그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대망의 우승을 차지한 팀에게는요, 도쿄 디즈니랜드 가족 여행 티켓을 드리고요. 지금 스테이지에서는요,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할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팀은요, 바로 덩치팀이에요. 박승종 어린이와 박상길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죠? 네, 표정이 아주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팀이 천하제의 팀입니다. 서재호 어린이와 유경훈 어린이에요. 아까 소개를 한 대로 친척 사이라서 서로 뭐 사이가 좋아 보이죠? 네, 그럼 양팀 선수들이 어떤 캐릭터를 고르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1플레이어인 그 박승종 어린이는요, 덩치를 골랐고요. 스테이지에서는요, 보스를 죽이면 스테이지가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보스가 없는 경기에서는 모든 그 몬스터들을 죽여야지 끝이 나게 됩니다. 승경 만세 팀이거든요. 네, 승경 어린이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는.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덩치 팀이 경기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버지랑 아들이랑 해서 그런지요, 아주 호흡이 척척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천하제의 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팀에서 지금 보스를 죽이려고 지금 모모, 캐릭터 모모하고 그리고 덩치하고 열심히.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스테이지로 벌써 넘어갔습니다. 덩치 팀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보스를 지금 해치우기 위해서 열심히 덩치하고 울라숑이 싸우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보스가 없어졌네요. 아주 경기를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오실 건지 잘 침착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1경기 덩치 팀이 천하제일 팀을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양 팀 모두 형제 팀이라서요, 아주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네, X팀의 홍일선 친구와 홍호선 친구가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V팀이 아주 커다란 지금 보스를 만났는데요. 네, 뭐 색깔도 바뀌고 아주 흉측하게 생겼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고루고루 쓰시는 으라차차 팀이에요. 대현이 어린이와 광현이 어린이 이렇게
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광현이 어린이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살 최연소 출전자고요. 경기 모습은요. 승경 만세 팀이거든요. 네, 승경이 어린이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는데요. 3톤하고 참 사이가 좋은가 봐요. 보스 공격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보스의 에너지가 거의 다 달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웬일이죠? 네, 으라차차 팀이 보스를 거의 다 죽여가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닳아서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우리 신경 만세 팀이 8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네, 제4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팀에 모모하고 덩치가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무적팀에 지금 올라숑과 덩치 두 명이 아주 힘을 합해서 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적팀 마지막 스테이지에 왔는데요. 네, 보스한테 공격도 해보지 못한 채 무적팀 이렇게 되면 경기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팀이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요. 승리를 하면서 8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무적팀 어린이들은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그리고 오늘 남매 질환으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이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용우군과 한솔량 최고팀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네, 두 팀이 경기를 할 맵은요. 동글나라인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비전짱팀의 경기 모습입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커다란 포도도 나왔고요. 아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먹으면은 점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전짱팀이 먼저 보스를 해치웠습니다. 아, 최고팀도 보스의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깝네요. 양팀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맵은요. 골짜기 나라고요. 지금은 파워짱팀의 경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보스가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캡슐을 쓴 울라숑이 빨리 가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캡슐을 쓰고 있으면은 공격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파워짱 팀의 보스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아, 네. 아주 간발의 차이로 파워짱 팀이 조금 먼저 보스를 처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모와 함께 나온 파워짱 팀이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손을 풀고 있는 우리 형제입니다. 울라울레 팀인데요. 배경훈 어린이와 배진훈 어린이가 나와주셨네요. 형제라서 그런지 굉장히 닮았어요. 네, 지금 테라 팀의 경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메뚜기인가요? 메뚜기처럼 생긴 우리 몬스터들이 괴롭히고 있지만 열심히 손사탕을 날려서 몬스터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울라울라 팀의 경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스가 나왔죠? 벌써부터 보스를 제거를 했군요. 네, 딸입니다. 이번에는 또 커다란 칼을 들고 있는 보스가 나타났네요. 네, 보스를 향해서 네, 지금 아버지의 손과 아들의 손이 나란히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모모가 캡슐을 쓴 상태로 방어를 하면서 드디어 보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아유, 네, 귀여운 돼지들이 나와서 축하를 해주네요. 네. 네, 우리 그래서 황상원 아버님과 황준경 어린이. 특히 손에서 나가는 미사일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또 다른 적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적과의 거리를 두고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세준이의 탱구와 울라숑 팁 월드 시간입니다. 이 게임 탱구와 울라숑의 배경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조그만 행성 로코모숑에는요. 인간과 로봇이 공존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 로코코 왕국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스타로스라는 한 과학자가요. 로코코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콘 로봇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우리의 주인공 탱구와 울라숑 삼총사가요. 로코코 왕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험난한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바로 그 험난한 모험을 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황준경 어린이와 아버님이시죠. 황상원 씨의 불량 감자팀 이렇게 또 네 팀이 8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8강은 풀리그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8팀이 모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메가 엑스테이션입니다.
역시 양팀 선수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장한 표정으로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 아주 8강인 만큼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피치를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보스의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네요. 커다란 보석을 가지면서 세 번째 스테이지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덩치팀이 조금 앞서 나가고, 이게 웬일이에요. 덩치팀이 에너지 관리를 못해서, 덩치팀. 네, 안타깝지만, 패배하셨네요. 아무튼 세 번째 스테이지로 양 팀이 넘어갔습니다. 자, 탱고올라시온 가족게임 경진대회. 자, 이곳은 점점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아스템 메갈 스테이션인데요. 지금 비전장 팀의 경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심각하게 지금 진지하게 공투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몬스터를 다 처치를 했네요. 지금 타워장 팀이 처치를 먼저 하는군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파워짱 팀이 7번째 스테이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스를 만났는데요. 보스가 있어도 아주 침착하게. 네. 네. 역시 집중해서 아주 손을 잘 이렇게 던져서. 네, 나와 있죠? 보스는 거의 에너지가 닿았네요. 네, 정말 빠르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승경 만재팀의 경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삼촌하고 아주 잘 경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X팀이 먼저 보스를 아주 완벽하게 역전에 성공을 하네요. 현재 플레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분들도 아주 재밌어 하시네요. 탱고 올라쇼 어린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경기를 하지만요. 의외로 또 어른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둘이 팀의 경기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닷컴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X팀은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간에 걸쳐서 보내드린 길고 긴 8강 풀리그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3승, 또 우리두리 팀과 비전짱 팀, 그리고 올라올라 팀이 각각 2승 1패씩을 기록을 하면서요,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선전에서는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지금 4강까지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4강 정도 되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제 노하우도 웬만큼 생긴 것 같고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 거의 동시에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를 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네요.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인데요. 도대체 어떤 팀이 결승에 오르게 될지. 올라올라 팀이 조금 앞서 나고 있는데요. 올라올라 팀이 우리들의 팀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네요. 우리 덩치도 뛰어다니면서 정말 기뻐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용감한 두 형제 결승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올라올라 팀이 3승을 기록하면서요. 4강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 올라올라 팀과 비전짱 팀이 결승에 오르게 됐는데요. 올라숑 삼총사와 함께하는 탱과 올라숑 가족게임 경품대회. 안녕하세요, 허세진입니다. 오늘이 바로 결승전이 열리는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날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결승 첫 번째 게임은요, 아스트로 행성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느 팀이 먼저 아스타로스의 백기를 보여줄지 4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아스템 메갈 스테이션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이스 결승전에는요, 배경훈, 배진훈 형제의 올라올라 팀과요, 사촌 형제죠, 나경훈, 이득규 친구의 비전짱 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정말 막상 막하의 실력을 가진 만큼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캐릭터부터 선정할게요. 네, 비전짱 팀과 올라올라 팀, 올라올라 팀과 비전짱 팀. 대망의 결승전 첫 번째 경기는요, 바로 아스타로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저 멀리 아스타로스에서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요. 이 양팀 선수들 이 아스타로스에서 경기를 했던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남코스인데요. 우리 양팀 선수들 아스타로스는요, 그 각 스테이지마다 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양팀 선수들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 전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하지만 뭐 양팀 선수들 결승전에 올라온 만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차례차례 보스 닥분들을 처리를 해나가고 있네요. 네, 비전장 팀과 울라울라 팀, 지금 울라울라 팀이 이제 경기를 할 텐데요. 네, 역시 또 닥분이, 보스 닥분이 나왔죠. 아, 울라울라 팀 결승을 향해서 한 발, 아, 그 1위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거의 또 동시에 네 번째 아스타로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나쁜 과학자 아스타로스가 100개를 들면서 항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 양팀 선수들 중에 어떤 팀이 먼저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우리 둘이 팀의 경기 모습입니다. 네, 큰 문어 다콘이 나왔는데요. 큰 문어 다콘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이 큰 문어 다콘의 공격을 잘 피하면서 다콘을 향해서 몬스터를 던지셔야 되겠죠. 네, 큰 문어 다콘이 아주 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다콘이 나올지, 네. 역시 또 구경하는 분들도요, 지금 결승전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릴이 넘치실 것 같아요. 또 경기가 지금 거의 막상막하의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드디어 일곱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일곱 번째 스테이지만 무사히 잘 넘기면요, 우리 과학자 아스타로스도 백기를 들어서 한국을 알려올 텐데요. 그 모습을 어떤 팀이 먼저 보여줄지. 네, 지금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양팀 거의 비슷한 속도인 것 같은데, 아, 울라울라 팀이 조금 앞서가네요. 하지만 뭐 충분히 우리 둘이 팀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아, 네, 울라울라 팀 지금 다코는 처리를 했고요. 아스타로스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스타로스가 백기를 꺼내서 흔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울라울라 팀이 먼저 아스타로스의 그 백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네, 결승전 제2경기 경기를 하게 될 곳은요, 바로 얼음나라입니다. 보기만 해도 추위가 무신 느껴지는 곳인데요. 양팀 선수들 추위도 무릅쓰고 이 다콘들을 열심히 무찔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정말 결승전이라서 그런지요, 양팀 선수들 빨리빨리 스테이지를 완료를 해주시네요. 호흡도 척척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여섯 번째 스테이지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실 것 같아요. 네, 벌써 지금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울라울라 팀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코무나 다콩이 벌써 넉다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망의 결승전 제2경기 역시 울라울라 팀의 승리로 돌아갔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3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비전짱팀 지금 두 경기를 모두 졌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될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유, 양팀 선수들 이번 경기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망의 결승전 제3경기가 열리고 있는 곳은요, 바로 로코코 왕국입니다. 비전짱팀과 울라울라팀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계신데요. 아, 조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5판 3선 승제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세 번째 경기가 치러지고 있거든요. 양팀 선수들, 네, 지금 처음부터 울라울라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아, 비전짱팀 두 경기 졌다고 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정말 좋은 경기 부탁드릴게요. 비전짱팀은 지금 다섯 번째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라울라팀은 여섯 번째 스테이지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겨야지만 1위를 할 수 있는 곳에 조금 더 다가서게 되는데, 비전짱팀 여섯 번째 스테이지에서 보스 다콘을 만났네요. 네, 지금 또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우리 비전짱 팀의 어머니 두 분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여섯 번째 스테이지가 클리어 됐고요. 일곱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네, 지금 울라울라 팀 일곱 번째 스테이지를 네, 바로 다콘을 무찌르면서 일곱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텐과 울라시온 가족게임 경진대회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바로 배경은 배진웅 형제의 울라울라 팀이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양팀 선수들 이 마지막까지 오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결국 배경은 배진웅 형제의 울라울라 팀이요. 비전장 팀과의 경기에서 연이어서 세 게임을 모두 이기고 텐과 울라시온 가족게임 경진대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릴게요. 작년 11월 예선전을 시작으로 약 3달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 우승자가 드디어 가려졌는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우승한 기쁨이 더욱더 클 것 같네요. 이번 대회는 횟수로 치면 장장 2년에 걸려서 열렸어요. 제가 너무 과장을 했나요? 여하튼 그 긴 시간 동안 경기를 함께 하면서 승리했을 때의 기쁨과 또 졌을 때의 아쉬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로 헤어질 시간인데요. 남은 겨울방학도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